자, 이번에는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간 정서한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의 리포트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고 시장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뚜껑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다울 투자증권에서 4분기부터는 이 디펜스 타임이라고 하며 네, 투자 의견 스트롱바이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역시 10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주가가 또 강하게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오른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4.69% 상승한 7만 1,4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3분기, 특히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실적이 예상보다는 부진했습니다. 다만 지배순이익은 전년보다 525억 원 정도 증가한 887억 원으로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일단 자회사 부문별로 실적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분 그림으로 보면요. 이 매출이 전년 대비 3% 늘어났습니다. 부분별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전분기에 이어서 맨 위에 보이는 이 가이드 터보팬 엔진, 그러니까 리스크 수익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매출인데요. 이로 인해서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밖에도 전체적으로는 베트남발 수주 등 항공기 부품 산업 호조 영향을 받았고요.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 디펜스는 어땠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이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부진했습니다. 무려 42% 감소를 했는데요. 이 수출 비중이, 수출이 하늘 색깔 부분인데 수출 비중이 20%에 달했음에도 영업이익률이 총 2.6% 정도 부진했던 겁니다. 이 개발비 또한 추가 재료비와 판관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약 150억 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된 이유였고요.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영업이익률은 6.9%로 양호한 수준이다라는 보고서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앞으로가 기대가 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4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네, 제목에서 힌트가 나간 것처럼 디펜스, 하나 디펜스에 오히려 주목해보자라는 보고서 분석이었습니다. 이 4분기에는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비 사업 기저 효과로 다시 적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하나 디펜스가 다시금 실적을 올려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폴란드 수물 넉대 등의 수출 증가와 이 내수방산 계절성으로 영업이익이 무려 1,000억 원대를 뚫어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다만 해우조선해양 인수 결정권도 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볼 기사가 있죠. 어제 시간 외부터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던 관련 기사입니다. 이 보잉 CEO가 방문을 해서요. 현대차와 하나 그룹주와 함께 UAM, 이 방사능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한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시간 외에 이어서 오늘장 관련주가 본장에서도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가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산 관련된 종목들, 이 태조이방원 이런 시기에서 굉장히 잘 올랐다가 쉬어가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그간의 움직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이때 태조 이방원이 아니면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받았던 그 시기에는 무려 주가가 86,800원대까지 4만 원대였다가 두 배 이상의 주가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금 대부분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 후로 다시금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얘기한 뭐 N자형 패턴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관련한 기대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전고점인 86,000원 선을 시원하게 뚫어내고 제시된 목표 주가가 10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무려 상승 여력을 한 50%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언제 또 이 목표 가격이 도달이 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방산주 하나 골라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엔터 체크해보겠습니다. 큐브 엔터고요. 이 누드, 큐브의 진가를 보여준다라는 제목과 함께 신한투자증권에서 관련된 투자 모멘텀을 제시했습니다. 네, 큐브 엔터 현재 주가 바로 확인해볼까요? 오늘장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을까요? 1.7%대 오름세 상승하고 있습니다. 17,8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자 아이들 아이돌 그룹이죠. 네, 이름입니다.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잘 모르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큐브엔터의 대표 여자 아이돌입니다. 여자 아이들이 K-POP의 위상을 또 한 번 과시했는데요. 네, 기사 사진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자 아이들의 미니 5집, 이 I Love가 미국 빌보드 200에 첫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뭐 이번에 빌보드 200에 진입을 해서요, 7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성과는 이 데뷔 후에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한 것으로, 특히나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라고 했던 점은 미국 내 대형 음반사를 통하지 않고 이 오롯이 여자 아이들만의 음악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합니다. 뭐 이 밖에도 타이틀곡 누드에 대한 이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3위를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입지를 다졌고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 판매량 연간 차트에서도 1, 2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이렇게 높은 순위에 I Never Die, I Love 1, 2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에서도 입지가 대단했습니다. 뭐 국내는 당연하고요. 이어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입증할 초동 판매량 순위를 보면 이 I Love로 이 초동 기준 770만 장에 근접하면서 여자 아이돌 중에서는 역대 여섯 번째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뭐 이로써 앞서 블랙핑크라던가 에스파, 아이브 등 뭐 이러한 명실상부한 대세 걸그룹과 함께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입증을 했는데요. 뭐 여기서 올해 또 3월 발매했던 I Never Die 앨범 타이틀곡도 연달아 우리 국내에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면서 뭐 2연속 히트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 아이돌, 여자 아이들이 소속된 큐브엔터의 실적이 굉장히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러한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아티스트의 라인이겠죠.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세를 이어갈 큐브엔터의 라인업 확장에 추후 모멘텀, 추후 실적을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내년 신규 보이그룹과 또 다른 걸그룹 데뷔가 계획되고 있는데요. 무려 2년간 또 준비를 했던 걸그룹이 내년 하반기에 데뷔를 앞두고 있다며 그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라인업 외에도요, 또 다른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블록체인 최대 플랫폼 업체인 애니모카 브랜즈, 이 핵심 자회사와의 협업도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은행과 이 블록체인 생태계 공동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를 반영한 실적이겠죠. 실적 추이 그래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음반 매출 증가로 수익성 실현 구간에 돌입을 했다면서 여자아이들을 포함한 주요 아티스트들의 음반, 뭐 공연 수익 기대, 확장성도 매우 기대가 크다고 하고요. 또한 뭐 뮤직 메타버스와 같은 블록체인 매출로 이러한 영업 이익률의 성장성도 확인할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여자아이들의 활약으로 인한 큐브엔터의 앞으로의 실적 성장은 내년에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의 큐브엔터의 주가를 보면요, 계속해서 6월 11,500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된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17,000원 선에 놓여있는데 이번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금 빌보드의 한 70위권에 있는 이 순위가 계속해서 차근히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주가도 실적도 더 차근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엔터주 하나 골라서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에너지 관련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SK가스의 체크를 해볼 텐데요.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라는 보고서 제목과 함께 목표 주가로는 1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SK가스입니다. 이번 오늘 주가는 어떨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1.3%대 오름세 보이면서 11만 6,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바로 확인해 보죠. 네, SK가스가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성 개선에 성공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8,40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659억 원으로 이 매출 쪽에서는 전분기 대비 1.8%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LPG 판매량이 석유화학 시황 부진에 따라서 뭐 거래처 가동률 하락 때문에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래프 통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 영업실적 추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기조로 나타난 이 트레이닝 물량 감소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이어서 판매 실적 그래프로 조금 자세히 보면요. 영업이익을 이 부분에서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85.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비수기에 나타난 전체적인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대리점 사업이 가장 판매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이러한 이익을 시현할 수 있었고요. LNG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향후에도 해당 이러한 추세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LPG 파생 상품 손실 선반영 그리고 가스화학 사업의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순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다소 부진한 쪽도 있었지만 또 기대할 만한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 상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의 전망을 쭉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영업이익 쪽에서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봤고요. 679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4분기 판가는 소폭 하락하겠으나 이 동절기가 진입되면서 LNG 대비 가격 경쟁력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3분기보다 더 많은 이 LPG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 내년에는 LPG 가격 하락에 뭐 판가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24년 다가오는 내후년에는 LNG 사업 가시화로 본격적인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진했던 흐름 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추후 전망까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SK가스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그쵸.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관련된 수요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올해는 뭔가 가격적인 부분과 업황 부분에 있어서 좀 부진한 상황이 펼쳐지고 내년에도 좀 아쉽지만 내후년까지를 바라본다라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가 차트를 보면요. 계속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0만 원대에서 14만 원대까지 지루한 박스권의 움직임. 물론 올 초에는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죠. 이 천연가스 가격에 이 종목도 관련해서 뭔가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그다지 시장에서는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11만 6,500원 선 오늘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 주가와 현재 괴리율은 사실 39%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목표 주가는 아닙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차근히 이 종목을 모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후년까지 시야를 좀 길게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뚜껑 SK가스 함께 열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선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